안녕하세요. 이천시장 엄태준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 7번째 답변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운 내시고 싱그러운 3월에 봄기운을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청원에 참여해 주신 644분의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GTX D노선 유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인 철도 투자 계획을 위해서 5년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 고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와 연관된 GTX D 노선은 2019년 광역교통비전 2030을 통해서 광역급행철도의 수혜 범위 확대를 제시해서 신규 노선 검토가 본격화되었고 올 6월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를 비롯한 광주시,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이중규제에 묶여서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을 감내하시면서 국가정책에 묵묵히 동참해왔습니다. 공적인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GTX D노선은 그동안 중복 규제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축소되고 점차 고령화로 진입하는 경기 동부권을 서울과 하나로 통합하는 혈관 역할을 하게 되어서 도시에 활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거점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가 광주 이천 여주로 연결된다면 이천에서는 중부 내륙 철도와 연계되고 여주에서는 원주 강릉으로 가는 철도와 연계되어서 GTX 노선의 이용 효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이천과 여주 지역의 도시개발이 활발해지고 서울로 집중된 인구를 경기 동남부권으로 분산시켜서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는 GTX 노선 연장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GTX 등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도시의 이양진 여주 시장님도 GTX 유치를 위해서 이번 용역에 우리 시와 함께 하신다는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아울러 철도 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 올해 1월 철도 물류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향후에 추이에 따라서 철도 전문 인력 추가 배치도 검토하겠습니다. GTX D노선의 유치가 이천시 도시 경쟁력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천시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인근 광주시, 여주시와 함께 힘을 합해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달 초에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의 유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의도에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국회 정성호 예결위원장께서 주최하고 철도 분야 전문가와 경기도 철도 관련 국장 등이 참석해서 GTX 광주 이천 여주 노선에 대한 열띤 토론과 동부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시가 GTX 등 국가 철도 사업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1일에는 광주시 여주시와 함께 GTX 유치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해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GTX 유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력해 가겠습니다. 이처럼 이천시의 GTX 노선 유치를 위한 모든 추진 계획과 경과를 시민 여러분들께
널리 알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GTX 노선 유치를 위한 청와대 청원과 정부의 4차 공청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국회 토론회 때 지지를 표명해 주신 미래2000시민연대를 비롯한 관내 기관 단체장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응원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통이 편리한 이천, 살고 싶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